그 로맨스 패키지 특집 우리 준비했어요. 짠. 로맨스 패키지 같이 제주 편에 나왔던 102호 홍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 사실 처음에는 그 선택을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이쪽에는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네. 사진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가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둘이 하든 어쨌든 뭐 여러 명이 하든 내 자리를 어디를 선점할까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결국에는 최종 커플이 누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자리에 앉은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웨덴에서 룬드대 연구팀이 자그마치 거의 1,000명의 남녀 참가자가 앉은 자리를 계속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참가를 기준으로 떨어진 그룹, 참가 쪽, 그 다음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창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룹이 서로 호감도가 제일 높았어요. 와, 신기하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죠. 와, 좋았어. 진짜로. 근데 진짜 이쪽 그 안쪽은 정말 살벌한 그 피팅이는 전쟁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은 주위가 분산돼요. 창문이 옆에 있어야지 살짝 분산되지 창문에 없고 그러면 서로 막 너무 예민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런 반응 그런 거에 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이거 되게 조금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대로 녹음한 거를 들려주더라고요. 네. 몰랐죠 미리? 이게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녹음 안 했겠지. 안 그러니까 했죠. 그건 줄 알았어요.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직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약간 그쪽 네 잘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거 어떠셨어요? 이 얘기 들을 때. 이게 조금 충격이었던 게 왜냐면 이제 그 갈치 사건 이후에 이제 티셔츠 주고 받고 뭔가 그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좀 통하는 느낌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안 그랬으면 사자 얘기도 안 꺼냈을 거야. 아예 의사. 아 의사 얘기를 한 거. 아예 안 꺼냈을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 들어갖고 제가 사자 그거, 얘기한 건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판도라의 상자 때문에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젠제님은 어떠셨어요? 그 대중. 저는 뭐 그냥 아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그게 왜? 그러면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네요. 걷어내. 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사실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를 해봤어요. 여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남자가 당신한테는 되게 호감을 표시했고 점수로 당신한테는 그냥 보통 점수 줬고 이 남자는 당신한테 몇 점 줬는지 모르겠다 라고 알려줬더니 이 여자는 몇 점 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갔어요. 아 신비감. 네. 아. 자기한테 호감 있다는 사람보다도 더. 자기 지각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호감 그러니까 몇 점 줬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궁금하잖아요. 아.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호감으로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서인가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자기 지각 효과라는 건데 다른 여성분이 생각, 네. 자기로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네, 좋은 얘기. 그 모르겠는 것보다 이 여성분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게 저는 더 끌리거든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연구는 이제 여성분 대상이고 네. 남자는 제가 예전에 또 연수진에서 역시 다른 건데 연애에 유리한 조건 맞아. 기억나세요? 네. 적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적극적으로 자기 맞아요. 마음을 너무 숨기지 말고 맞아. 조금 빌미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찍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여지. 그게 있어야지 남자들은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찍거든요. 이거는 젠제님이 105호님한테 그림으로 맞아요. 이벤트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뭐 보는 게 많으면 맞아, 맞아. 그쵸?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시선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거를 몇 분 동안 계속하고 네, 있으면 맞아요. 그 호감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네. 연구. 그래서 저는 원래 쳐다볼 생각으로 정면을 그릴 생각이었어요. 아 맞아.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피해가시더라고. 부끄러우셔가지고. 그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처음 본 사이인데. 그거를 하려고 하셨구나. 네. 쌍방으로 쳐다보는 알지만 덴제님은 어쨌든 계속 쳐다볼 수 있었죠. 그쵸. 눈치 안 보고. 네. 그거 어땠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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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재현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죠. 왜냐면 이벤트는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일 먼저 적극성. 그러니까요. 남자가 좀 좋아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그렇죠. 편견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300명 커플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헤어질 확률이 남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은 54%였고요. 54%. 여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은 29%. 여자가 더 좋아하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들은 원래 특징이 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게 더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여성이 적극적일 필요도 있고 그게 오히려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